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대령입니다. 아, 제가 열이 나가지고, 잠깐 부채질 좀 했어요. 지금 바깥에, 예, 선사원하고, 지금 밤인데, 예, 좀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더워요. 좀. 난방을 해갖고, 오늘부터, 이렇게 보일러를 켰더니, 더워요, 지금. 그래서 잠깐 제가 부채질 좀 했어요. 근데 이거 부채 볼 일도 없어요, 이제. 눈 내릴 때 이거 하고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 부채질을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내년 여름이나 이제 볼수 있겠지, 부채질하는 거를. 먼저번에도, 사주팔자 이야기 했었고, 전부는 뭐, 운세 이야기, 뭐, 인간관계,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예, 마찬가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예, 좋은 거니까요. 가수는 노래 잘 부르면 되는 거고, 그죠? 아나운서들은 뉴스 전달 잘하면 되고, 뭐, 시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막 하면 되고, 파헤치면 되는 거고, 태극기령은 그냥 점 얘기, 뭐 사주 얘기 이런 쪽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왜 사주 공부를 안 시켜주느냐?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조금, 계속 문자로 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만, 하는, 방송을 하다가, 이제 엊그저께부터, 사주팔자 이야기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사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주팔자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말로만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 사주 이야기를 하면서 사주팔자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재밌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전혀 사주 공부가 안 되고 그냥 태극두령 얼굴과 목소리만 들으려고 재밌는 이야기만 들으시려고 했던 분들은 재미가 없어. 저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예?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깊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 올려준 것으로 계속 돌려보기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고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좀 보람도 느끼고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서까지 안에서 그 선에서까지는 도움을 줄수 있다는 자체가 기분 좋은 뭐 일이니까 또 저보다 실력이 좋은 분 있으면 뭐 그분한테도 또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는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저도 역시 예, 누군가한테는 또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는 그선 안에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도움만 돼도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사주팔자 이야기인데 먼저 거는 쳐보기 좀 없는 남자 이야기를 좀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자 사주팔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 사주팔자 어떤 사주팔자냐? 이제 행복하게 남편을 만나서 잘 살려고 학교도 다니고 예쁘게 운동도 하고 외모도 가꾸고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그러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소개팅도 해서 뭐 연애도 해보고 연애하다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이 남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요즘 시대는 옛날에 그랬으면 미친년 소리 들어요.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시집 가면 옛날 소리,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아주 그냥 난리 나지.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뭐, 요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제 견해도 그래요. 결혼 전에 많은 남자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본 여성분들이 더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 왜? 경험이 있고, 내공이 있기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연애 경험 없이 결혼한 사람들은 답답해. 막 이혼하고 나서 또 새로 만난 남자한테 당하기도 하고 남자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나이가 40 중반 돼갖고 남자 때문에 막 질질 짜고 울고 막 상사병 걸려갖고 그러고 있어. 어? 18살, 19살짜리들이 해야 될 게 할 상황을 50 중반, 오, 어? 막 50대 초반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일찍부터 남자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아. 그냥 자기랑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 구분 딱 정확하게 이제 할 줄 알고 가릴 줄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 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참을 줄도 알고 그거를 이렇게 임상을 해본 결과 그래도 결혼 전에 경험은 없는 것보다는 경험을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은 더 잘 살더라. 아,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또 어느 정도 사주팔자와 운세 이 사람을 며느리로 들여와야 되나? 내 아들내미가 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들고 나면 헤어지게 못합니다. 절대로 그냥 정들고 나면 끝나. 둘이 불붙으면 그거 못 떼어놔. 작대기로 때릴 수도 없고 참을 갖다 쫙 끼얹어서 떨어뜨릴 수도 없어. 사람은 정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거 힘들어요. 상사병 걸릴 수도 있고 말해서 통해서 저절로 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떨어져.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정들기 전에 만나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진단을 내려보는 게 좋겠죠.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좋은 거야. 그 대신 단 잘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은 좋은데 잘못 알으면 안 되죠. 그잖아. 궁합도 좋은데 무당집에 가서 궁합 안 좋다고 잘못 봤어. 그러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사주팔자도 기생팔자고 한량 여자 사주팔자인데 좋다고 돈복 있다고 해갖고 막 좋은 줄 알고 결혼시켰다가 보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조금 된 무당집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사주팔자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무당을 찾아가야 돼.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막 뭐 신점 0점이라고 해서 거기 찾아가서 사주 보고 궁합 봤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80% 90%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무속인을 폄하하고 디스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무당들 사주팔자 제대로 못 봅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들이 다 알려주느냐? 제대로 신들린 사람들, 무당들 50%도 안 됩니다. 그럼 사주팔자라도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무당들이 더 많아요. 왜? 공부하면 철학관이냐, 뭐 역술인이냐, 뭐 그렇게 나오니까. 공부하면 그렇게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하고 신점 0점이라고 해서 신통방통하게 뭐 점을 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세 명 갖다 들어가면 한 명은 맞추는데 두 명은 삑사리나 더 엉뚱한 점사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사주 공부하고 명리학 공부해서 기도하면서 점을 볼 수 있는 무속인이 있다면 저는 그런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를 한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서 사주 보고 궁합 보고 하셔야지 뭐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뭐 잘 맞춘다고 해서 찾아갔다가는 굿이나 강요당하고 이렇게 되지. 아이고 얘네들 둘이 살꼈네, 살풀이해서 결혼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 또 조상이 합의 안 들었네. 이식임시 조상 합의시켜서 결혼시키면 잘 살아.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이혼해, 이렇게 나오면은 쓸데없이 또 굿하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무당집 가면 그렇게 굿 강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하고 굿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제대로 보는 곳이 어디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면 돼. 사주팔자 공부까지 같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으셔야 돼.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 뭐 사위감, 또 들어오는 며느리감, 내 아들, 내 딸내미들 사주팔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진단 내려서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 무속인 집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은 좀 껄끄러운 사주인데 여자 사주팔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남편 복이 좀 없는 여자. 먼저 번에는 여자 복이 없는 여자인데, 여자 복이 없는 남자 사주였는데, 이번에는 남편 복이 없는 여자 사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냥 사주 팔자로 직접 가겠습니다. 토끼띠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을묘생, 그다음에 경진월, 진월이니까 음력으로 3월달이죠. 이거 봄입니다. 정유일, 당날에 태어났고, 갑진시. 진시니까 이제 오전에 이제 태어난 사주팔자고요. 이 사주는 여자팔자입니다. 여자팔자. 그리고 대운수는 7로 하겠습니다. 7, 17, 27, 37, 47, 57. 여자니까 음이죠. 을목. 을목, 묘목. 여자가 음이면 순행을 합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간다. 역행은 거꾸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순행, 차례순, 차례차례 나간다. 그러면 경부터 차례대로 나가면 어디겠습니까? 경 다음에 뭘까요? 신이죠. 신, 임, 대, 갑을, 병 이렇게. 그다음에 진부터 차례대로 사, 오, 미, 신, 유술. 이렇게 이제 운이 흘러가게 되죠. 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사오미 방합을 보면은 화운을 탔고요. 신유술 이건 이제 금의 운을 탔습니다. 이 사람은 초반에 청년 운에는 불의 운을 만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년에서 중년 정도까지는 금의 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에서 볼 때. 그럼 이 사람 사주팔자를 딱 봤을 때 팔자가 나왔잖아요. 1, 2, 3, 4, 5, 6, 7, 8. 그러면 빨리 봐야 돼. 돈 복은 있냐, 남편 복은 있냐, 없냐, 뭐가 있나 없나부터 찾아야 돼. 에? 살은 꼈나 안 꼈나 뭐 그런 거. 그거부터 빨리 찾아야 돼. 에? 내가 뭐냐? 불이야 지금. 정화. 이게 타는 불이죠.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막 이런 걸 태울 수가 있어. 촛불, 뭐 모닥불, 뭐 그런 게 이제 정화니까. 정화인데. 무광지절에 태어났네? 예. 근데 음력으로 1, 2, 3, 3월달이에요. 근데 요 무광지절에는 묘진, 방합으로 이제 목기운이 조금 강하죠. 목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씨를 보니까 갑진씨, 여기 갑목이 들어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진토 속에 이제 을목이 좀 들어있죠. 암장된 거. 진토 속에 을목이 암장돼 있고, 그 다음에 진토라는 건 뭐냐면은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이 뭐예요? 왜 진흙거릴까? 물이 들어있으니까 찔떡찔떡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개수도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개수. 이게 이제 암장된 거지. 암장됐다는 건 뭐냐면은 묻어놨다, 숨겨놨다, 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을목이 들어있고 개수가 들어있어. 찔떡찔떡한. 찔떡찔떡하고 물이 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을목이.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 사람은 목이 뭐예요 이게 인성이네. 내가 음인데 이 사람이 요거 갑목이 양이잖아. 그 음양이 다루면서 나를 생해지잖아. 그럼 이거는 정인이야. 정인. 정인이고 만약에 이거는 을목이잖아. 이거는 음이고 음이면은 이거는 이제 편인이 되는 거죠. 그냥 육친법을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 어쨌거나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나한테 기운을 생해주는 사주팔자라고 보고. 또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잖아. 그럼 돈이 있어야 있냐 없냐 그것도 봐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돈복 있나 없나 그걸 대충 확인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재가 있네. 화급금. 근데 이것도 음이네. 이거는 이제 편재라고 보는 거야, 편재. 편재는 뭐냐? 정재가 있고 편재가 있는데 정재는 뭐냐?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돈. 편재는 잘 들어왔다 잘 나가. 유동성이 강한 거예요. 물로 말하면은 막 흘러가는 물로 볼수 있는 거죠, 편재는.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편재가 있다고 해서 다 장사하는 건 아니야. 월급쟁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재물은 들어 있고 옆에서 여기 토가 토생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유, 합을 또 이루기도 해요.
여기 진토는 요 묘목이랑도 합을 이루고 여기 유금이랑도 합도 이루기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평화적인 거를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약간 합을 많이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인성이 들어 있잖아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 네,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사주에서 인성은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배움, 지식, 학식, 이런 뭐 책을 보는 거,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주 볼 때 인성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성이 있잖아. 엄마가 많고 인성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영양분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는 거는 이 사람은 아 그래도 공부 좀 했구나. 책 좀 읽었구나. 공부는 좀 됐고 머리는 좀 똑똑한 편이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멍청하냐 똑똑하냐도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도 대략 이거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인성이 뭐 정인 편인이 있으니까 머리는 똑똑한 쪽으로 해당이 되는 거지 해석이. 그리고 이게 재물도 들어있고 여기도 보니까 정재가 또 들어있네. 경금.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재. 정재 편재 다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은 운만 들어오면 장사해도 되고 월급쟁이도 되고. 월급쟁이는 왜 해도 되느냐? 머리가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배웠어. 똑똑하고 배운 사람은 어디든지 직장 취직을 하면 쓰임새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격을 보니까 상관격이잖아. 이 사람은 공부했으면 이렇게 상관격은 뭐냐? 내가 이렇게 주는 거거든. 신경 써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말하는 거. 저도 지금 막 말하잖아. 막 기가 나가. 여기도 화생토 기가 나가잖아. 이런 사람들은 뭐 글 쓰는 거, 말하는 직업, 아나운서, 기자, 언론, 방송, 소개, 뭐 상담, 선생님, 그런 일을 하면 아주 적합하죠. 잘하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상관격 이런 사람들이 글도 잘 쓰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말싸움하면 안 져. 웬만해서는 안 져. 왜? 박식하고 너무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는 다양하게 좋으나 결정적으로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단점이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돈복도 있고 뭐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 예, 그렇죠. 남편이지. 이 사람이 지금 44살이야. 44살이면 지금 40대 중반 중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도 꾸렸어. 가정주부야. 유부녀. 근데 여기 사주팔자에서 남편이 이 사람이 이제 불인데 뭐가 남편일까요? 수. 네? 수. 아 맞죠. 공부하셨네. 공부하시고 오셨네. 나를 극하는 게 남편이거든. 관. 내가 불이니까 불을 극하는 게 수일 거 아니야. 수. 물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는 남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주에서 보면은 목, 금, 화, 목, 토, 금, 토, 목. 수가 없네. 그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 암장된 수가 이 개수가 여기에 들어 있다고. 암장된 거. 암장된 거는 뭐냐면은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력하고 없다고 하기에는 있고 있다고 하기에는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형국이야.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있어도 없는 형국이다. 아, 이게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예? 뭐냐? 남편이 있어도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이 여자는 응? 경찰을 만나면 경찰 남편을 만나면 응? 경찰청장을 원하고 경찰청장 남편을 만나면은 응? 검사를 원하고 검사 남편을 만나면은 판사 남편을 원하고 판사 남편을 만나면은 국회의원 남편을 원하는 여자야. 이 여자가 에?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잖아.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옆에 가면 꺾이는 거야. 왜? 다 땅속에 묻혀있잖아. 암장됐잖아. 이 토 속으로 흙 속에 남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 여자는 남편을 출세시키고 이렇게 성공시키는 것보다는 남편한테 공격하고 디스하고 따지고 묻고 싸우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희생적이고 뒷바라지 해주고 뒷받침 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거 알았어요 하세요 해보세요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해주기를 바래. 당신 형사면은 응? 형사 어? 그거 수사 어? 반장이라도 해라. 그런 거를 원하기만 해. 수사 반장 하고 있으면 당신 응? 청장이라도 돼야지. 응? 서장이라도 돼야지. 경찰 서장 거기 있으면 되냐. 서장이나 되라. 막 자꾸 원하기만 한단 말이야. 이게 따지는 거잖아. 응? 이 사람이 수사 반장인데 서장 되라고 하면 이 사람 좋겠냐고. 아 간신히 해서 서장 응? 수사 반장도 간신히 되는데 아 서장까지 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기죽는 거야. 응? 어디 가면 그래도 형사 반장이면 수사과 반장이면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뭐 일단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만족을 못해. 그게 남자가 어? 그 수사과 그 반장을 해도 기가 죽는 거지 자꾸.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남자의 기를 꺾고 기분이 상하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 기질을 가졌다는 얘기야. 남편이 뭐라고 뭐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나한테 득이 되나 실이 되나부터 따지고 살다 보면 나한테 실이 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남편을 위한 거라면은 하라고 해야 될 때가 있어. 큰 그릇은 여자들은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남편을 성공시키는 거면 하세요 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 이육은 그렇지가 않아. 내가 손해나는 짓은 절대로 안 해. 못 해.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걸 왜 해? 그 스타일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지. 그런 성격이다 보니 남편이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크게 더 성공할 수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여자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술 한 잔 먹고 담배도 한 대 더 피게 되고 술 한 잔 먹고 담배를 더 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건강해질까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운 없으면 폐병 걸려서 일찍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주팔자다. 결국에는 뭐냐? 남편을 죽이는 사주. 이게 남편을 죽이는 사주예요. 남편을 성공시키고 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사주를 가진 여성을 만나면 남자가 출세하기 힘들고 일찍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고 힘들게 되는 그런 사주팔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팔자는 아무튼 자기가 가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 뜻을 따라가 주시고 웬만하면은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월에 서류가 내린다고 해갖고 여자가 승질내고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재수가 없어. 집에서 승질내고 짜증내면 남편이 나가서 운전하다가 깨악 하고 죽잖아. 또 드라마에 보면 에? 그 여자들이 그 재수가 없는 거야. 특히 여자들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들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들인데 행동까지 그렇게 하면 남편을 꺾는다니까. 남편이 일찍 병 걸리든지 죽든지 이 여자랑 살면서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을 연명하려면 나가서 바람피든지 이혼하든지.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해? 그럼 바람나야 돼. 그냥 이 여자는 애들 엄마다라고 생각하고 내비둬야 되고 나가서 바람이 나야 돼. 다른 여자랑 내 마누라는 다른 여자가 내 마누라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바람피는 거 조장시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여자 곁에서 병들고 힘들고 잘못돼서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만났다고 하면 바람이라도 나서 오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자 곁에서 시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그잖아. 이런 사주를 가진 며느리를 드려야 돼. 예? 그러면은 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런 사주를 가진 기센 여자 남편을 힘들게 하고 길을 꺾는 여자 며느리 옆에서 힘들게 그렇게 예? 힘들게 어렵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도 바람피면 안 되지 이 녀석아 가정 지켜야지 예? 거기서 죽더라도 옆에 있어 바람피면 안 돼
예? 죽는 것도 네 팔자야. 병 걸려도 네 팔자야.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은 나가서 혹시라도 바람이라도 났다면, 예? 가정은 뭐 이혼할 수는 없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운명적으로는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뭐 이런 사주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개 중에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사주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운이 안 좋은 기가 센 여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주가 안 좋다는 걸 알면 미리 좀 알고서 피할 수도 있고 알아서 대처할 수도 있고 뭐 주말 부부 한다든지 가끔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친구처럼 산다든지 하면 또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결론은 남편을 땅속에 묻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남편을 극하고 해하는 여자의 사주팔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